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 이거 처음 타보거든요. 한번 타볼게요. 자, 얍! 왜 이래 이거? 이상해. 자, 한번 올라가서 앞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상하다.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외발 자전거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야구 헬멧을 끼고, 신발로 갈아 신고, 자, 됐다. 자, 이제 제대로 외발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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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거 어떻게 타. 간다! 우와! 아이고, 어떻게 타야 되는 거지? 딱 타자마자 무게 중심을 약간 앞으로 실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다면 배로 타 볼게요.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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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을 잡아볼게요.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간다. 돌아, 돌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조금씩 돼요. 할 수 있어. 됐어, 갈 수 있어. 가자, 허팝! 가자! 됐어, 탔다! 가자! 그렇지! 간다! 그렇지! 좀 섰다. 끝나! 안 가네. 탔다. 이렇게 밑에 발 한 개 놓고 발 한 개 올리면서 된다. 아, 이게 이렇게 페달을 밑에다 두고 이렇게 발 한 개 걸치고 발 올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우와! 라운드 3. 허팝이 꼭 카메라 있는 장소까지 가고 말겠습니다. 이게 중심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바퀴 두 개짜리 자전거는 옆으로 자빠지지 않게 중심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360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자빠질 수도 있고. 꼭 3m 가고 말 테야. 자,
오, 이렇게 벽을 잡고 타면 잘 가거든요. 이렇게 잘 가요. 오, 간다. 오, 오, 오. 외발 자전거를 잘못 타다가는 아랫도리가 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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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바퀴 한 바퀴 불렀어요. 오오오 된다 된다 된다. 계속해서. 오오오 간다 간다. 오, 이제 조금씩 타지기 시작했어요. 오오. 와, 근데 이거 계속 타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위험하긴 위험해요 이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제발. 허파 파워. 허파 파워. 몸의 중심을 앞에.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간다, 간다, 간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 호팝이 카메라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간다. 호팝 파워. 울트라 허파 파워. 슈퍼 울트라 허파 파워. 간다. 허팝이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이거 잘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연습했는데 벌써 저녁이에요. 오늘 허팝이 외발 자전거로 달린 기록은 3m입니다. 다음에 10m 네, 도전해 볼게요. 오늘은 허팝의 기록 3m. 근데 외발 자전거를 갑자기 타니까 아랫도리가 진짜 아파요. 네, 조심하셔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안녕.